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화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도 네. 이 전운이 감돌지 않는 상황이어서 역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고 또 기술주들도 그렇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복잡합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하여튼 이번 주 변동성이 더 배가 되는 그런 뭐 한 주가 또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16일 침공설 그다음에 20일 침공설이 있었는데 지금 20일 오늘자에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있다면은 전쟁으로 이뤄질 뭐 개연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정보군과 반군 사이에 지금 2000호의 교전이 있었다고 그러고 이것이 더욱더 격화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조금 더 각별히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역시 뭐 전운도 전쟁에 대한 이슈도 살펴봐야 되겠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빅테크 주들이 많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의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뭔가 네.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새롭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산업적 변곡점이 다가오면서부터 네.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FANG이라는 그 말을 제일 최초로 쓴 사람은 짐 크레이머예요. 짐 크레이머가 2013년 9월 달에 최초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년 된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는 FANG만 해갖고 사실 애플이 안 들어갔었죠. 그래서 근데 월가에서 아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애플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줘서 FANG가 돼서 그렇죠. FANG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사실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이 있는 4개를 골랐다 이랬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두 군데가 빠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넷플릭스와 그다음에 지금 페이스북이 지금 이제 네. 빠지는 거죠. 메타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타가 됐어요. 만타가 됐는데 만타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이 테슬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핵심적인 사업, 클라우드 사업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게임 사업, 엑스박스를 통한 게임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메타버스의 핵심은 지금 게임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우월적 지위를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애플이나 알파벳은 잘 아시겠지만 핵심 산업이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테슬라 전기차 주도권 이제 굉장히 확장되면서 거의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뭐 지금 사방팔방 360도로 해서 어떤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두보드를 확보하면서 이 5가지 회사를 합해서 많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조어로서 굉장히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와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탈락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가 상실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메타를 보면요. 지금 1일 사용자가 100만이 감소했는데 최초의 네. 역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진짜 한계점까지 온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넷플릭스라는 뭐 이 업의 특성상 신규 가입자들이 이제 늘어나 줘야 되는데 신규 가입자가 이제 더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증가율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어마무시한 지금 경쟁에 지금 뭐 앞에 지금 놓여 있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뭐 애플 뭐 등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뭐 면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 사실 요거는 뭐 바깥으로 드러난 얘기고요. 메타 넷플릭스가 왜 빠졌냐면요. 네. 일단 실적이 부진합니다. 실적이 부진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실적 부진에 지금 가는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메타버스의 이 성장성 이거에 네.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얘기들을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메타버스 앞으로 몇 년 걸리냐고 저커버크한테 물어봤어요. 10년 걸립니다 그랬거든요. 10년이요? 예. 자기 본 거를 메타로 바꾼 회사 자체가
지금 10년이 걸린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로블록스니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10대, 20대 사용자들이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만 앞으로 3년 정도는 금리 인상의 페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뭐 이 성장주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 이제 규제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월가라든가 이 뭐 전체적인 신기술을 다루는 이런 분야에서 지금 회의론이 나오는 게 메타버스 갖고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메타버스는 이런 것이다고 규정 짓는 거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먹고 산다는데 지금 사실 게임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바타를 만든다든가 뭐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한다든가 이거 있잖아요. 다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다른 이름만 붙인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제4물결에 메타버스를 최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프레임 이제 전체 메인 그 큰 컴퓨터를 쓰다가 이제 퍼스널 컴퓨터로 갔다가 모바일 컴퓨팅이 됐다면 이제 메타버스가 그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의사소통의 체계를 메타버스가 이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뭐 의심점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차세대 플랫폼 전쟁의 신호탄일 수 있다. 사실 페이스북이 지금 가장 뭐 초기부터 싫어했던 건 뭐냐면 구글하고 애플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예, 경로가 조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실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도전장을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사기업 간의 지금 전쟁이지 산업을 바꾸는 부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유비쿼터스 하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앰비언트 컴퓨팅이라 그래서 기기 없이 가는 거예요. 기기 없이 가려면 그 근처에 사실 보조되는 하드웨어들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AR, VR, XR.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굉장히 뒤쳐져 있고 뭐에 사실 그 기준을 맞춰서 가야 되는지가 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2년 전에 우리가 메타버스 열풍을 느꼈을 때와 지금에서는 굉장히 천양지차가 나오고요. 이것에 대한 규정을 하는 과정 뭐 그런 다음 뭐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걱정되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뭐 미국 월가에서 얘기한 거는 네. 메타버스는 데스밸리를 지나고 있다.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십시오가 지금 거의 결론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획기적인 변환이 없으면 메타버스도 뭐 광풍이 아니라 한순간 지나가는 그러게요. 어떤 바람으로밖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로 엮일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기술주,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어떤 뭔가 해결책이라든지 앞으로의 청사진, 미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